식단, 운동 열심히 했는데 살이 도무지 안 빠진다. 내 몸이 지방을 잡고 놔줄 생각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원의 제시예요.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70, 운동이 30이다.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빠진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수면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겪고 계시고 꼭 불면증 진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컨디션 난조 등등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 되게 많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는 다이어트, 체중 관리, 건강 관리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수면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습관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의 패턴을 바꾸고 저랑 같이 이걸 재설계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꿀잠 자는 습관 들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셔야겠죠?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일단 건강한 정신, 체력, 그리고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면의 질, 수면의 양 둘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몇 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나진 않죠, 사실. 그래서 이런 수면 습관 성형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바로 내 수면의 시간을 일단 추적해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폰 시계 앱에 들어가면은 가운데에 베드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기본 헬스 앱에서 내가 얼마나 잤는지 요거를 추적을 해줘요, 알아서. 그래서 이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쓰기도 하는데 안드로이드를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거고 수면 패턴을 알려주는 앱들이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이런 걸 까셔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수면은 하루에 3분의 1, 8시간이 가장 이상단계예요. 그런데 8시간까지 못 자더라도 최소 7시간 이상은 수면을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7시간에서 8시간 잤다고 무조건 좋은 수면이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한데 수면의 질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표가 있어요. 이 자료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부속기관인 게롯웰에서 만든 수면 자가진단인데요.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지난 30일 전반적인 나의 수면 패턴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가 얘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진단표 나갑니다. 뿅! 오!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이 15개 문항 중에서 0개에서 3개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되게 좋은 상태인 거고요. 4개에서 6개가 나왔다 하시면 지금도 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 수면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수면 클리닉에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저랑 같이 해볼 수면 습관 성형을 해보셔도 좋아요. 7개 이상 나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수면 습관을 꼭 고치셔야만 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을 둘 다 점검해보는 시간을 우리 이제 가졌죠. 근데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언니, 잠을 적게 자면 그만큼 내가 활동하는 시간 더 길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칼로리도 많이 소모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매슈 워커 박사님 있어요. 이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잠을 적게 잔 사람들은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반응이 더 격해진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 날에는 초콜릿이나 감자칩처럼 열량이 높은 식품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600칼로리를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고칼로리를 땡겨 하는 시기가 주로 저녁, 자기 전에 야식 먹는 타임이다 보니까 야식으로 먹은 고칼로리 음식을 소모할 시간이 충분히 없이 바로 잠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잉여 에너지로 축적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기간도 밤에는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니까 소화불량까지 이어지고 또 이 소화불량이 숙면을 방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분비되는데 이 코티졸은 또 웃긴 게 배고픔을 잘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아 먹고 싶어 막 음식을 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 이 코티졸 때문인데 잠이 부족한 날에는 평소보다 이 호르몬이 더 활발하게 분비가 되고 식욕을 억제하고 조절해주는 렙틴 호르몬은 적게 분비가 되는 거죠. 이제 다이어트에 왜 수면이 중요한지는 너무 잘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주고 싶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세 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 많이 했어도 이 수면의 양과 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운동하는 순간에는 이제 근육을 막 사용해가지고 이 근육을 찢어놓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휴식하는 순간에 사실 근육들이 회복을 하면서 그 근육이 더 탄력이 있어지고 근섬유의 양이 늘어나고 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해놓고 잠을 안 잔다? 그러면 근육한테 병만 주고 약은 안 주는 거죠. 병 주고 약 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합성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잠을 꼭 충분히 잘 자야 합니다. 이제 수면이 건강관리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 질 좋은 수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습관 성형을 하면 될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꿀잠을 위한 습관 성형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환경, 음식, 호흡. 환경은 내가 꿀잠을 잘 수밖에 없는 내 생활의 맥락을 만드는 거예요. 8시간 자는 게 좋다, 12시 전에 잠이 들어야지 키가 빨리 큰다 이런 말 아무리 사실 들어도 이게 잠이 잘 자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잠을 일찍 자고 오래 잘 잘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죠. 환경 세팅 첫 번째, 휴대폰을 거실에 충전해놓고 잔다. 이거는 제가 수면 습관 바꿀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이에요. 저는 잠을 많이 못 자는 게 사실 자기 전에도 계속 휴대폰을 하고 중간에 잠이 깼다 그러면 잠깐 깬 동안에 휴대폰을 제가 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은 또 잠이 깨서 잠을 못 자고 근데 이게 눈에도 나쁘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거실에다가 그냥 휴대폰을 충전을 시켜놓고 밤에는 침실에 휴대폰 안 가지고 들어간다 라는 규칙을 세웠더니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의지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 수면 시간이 딱 보장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원룸에 사시거나 한다면은 뭐 화장실에다가 충전을 해놓는다든지 침실이랑 조금 더 분리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충전을 해놓고 이 침대 근처 반경 얼마 이하에는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룰을 세워놓으시면 진짜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환경 세팅 두 번째는 알람 맞추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알람을 맞추면서 자는 시간은 알람을 사실 안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좀 보고 넷플릭스 좀 보고 책 좀 보고 하다 보면 어느새 수면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고 또 밖에서 약속 있고 하다 보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는데요. 내가 자야 되는 시간 30분 전에 이제 알람을 세팅을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이제 자러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인식을 주는 게 처음에 내가 수면 습관 들이기에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환경 세팅 세 번째는 기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가 어떤 안 했던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일단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콜릿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사실 초콜릿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딱 자려고 누웠을 때 일단 기분이 좋고 뭔가 포근하고 편안한 감각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릴렉싱되는 향기로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 후각, 또 촉각을 활용하는 방법 실크 재질의 잠옷을 입고 잔다든지 보들보들하고 촉감 좋은 수면 인형 이불이나 베개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각도 중요해요. 침실 공간은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무드 등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청각을 활용해 본다면 잠이 잘 올 수 있는 음악을 아주 잔잔하게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내 잠자리를 돌아보고 가장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나 자신 한테 좀 선물해주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꿀잠 키워드 두 번째, 음식.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숙면에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세로토닌 호르몬을 잘 촉발시켜주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좀 골라 드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나나, 아몬드, 키위, 치즈, 우유, 카모마일 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아이템은 카모마일 티인데 일단 밤에 잠이 좀 잘 안 드는 이유는 우리 다이어터들이니까 배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밤에 먹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차 종류는 어느 정도 속을 채워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속을 따뜻하게 해주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체온을 약간 높여주면서 아무래도 숙면에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나 두유 같은 거 드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저녁에 드실 때는 따뜻하게 데워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카모마일 티로 이제 숙면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주의할 음식이 있어요. 설탕이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인슐린 수치를 갑자기 확 높여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게 할 수도 있고 또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배고프다고 아 초콜릿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과자는 좀 먹어도 되겠지? 보다는 카모마일 티나 따뜻한 우유나 두유 데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호흡인데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무서울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우리 몸에 더 원활하게 되면서 몸을 안정상태로 되돌려놔 주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할 때도 몸이 더 이완이 돼야 되고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깊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깊이 하는 게 아니라 내쉬는 호흡을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두 배 정도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거를 꼭 너무 막 정확하게 스탑워치 켜놓고 막 3초, 6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는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잡다한 생각도 좀 잦아들고 각성되었던 몸도 좀 안정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습관성형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숙제 나갑니다. 오늘 숙제는 특별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숙제는 내 수면의 양과 질 한번 점검해보기. 수면의 양은 앱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수면의 질은 자가진단법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숙제는 지금 내 수면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뭔지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처법을 하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예를 들어서 달콤한 군것질을 꼭 하나씩 먹는다. 그래서 수면의 방해가 됐었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 음식 대신에 따뜻한 카모마일티나 아니면 따뜻하게 데핀 두유를 먹기. 이런 식으로 아래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 각자 해보고 싶은 꿀잠 습관 성형을 위한 규칙들을 각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성형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요. 첫 수업 때 신념 찾기, 신념이 습관에서 중요하다고 배웠었고 두 번째 수업 때 과식하지 않는 습관 이야기했었고 세 번째 수업 때 운동 습관 심기 배웠었고 이번에 이제 수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남은 습관성형 수업 때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수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퇴근하자!